책을 꾸준히 읽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어휘력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. 안녕하세요. 최나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잔소리라는 게 얼마나 효과 없는 전략인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책을 읽고 모이는 건 당연히 해야 할, 내 일과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좀 낫더라고요. 절대로 아예 시간표를 짜주지 마세요. 근데 이거는 아이를 거의 고문하는 것과 같아요. 읽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요. 그게 이제 해독과 이해에 필요한 부분으로 나뉘거든요. 근데 이 해독이 말 그대로 글자를 풀어내서 그냥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이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조금 더 쉬워지면 나머지 부분이 이해에 몰리게 돼요. 그래서 이 읽기 유창성이 좋아지면 훨씬 더그 컴프리헨션, 이해 쪽을 잘하게 되는 거죠. 근데 모든 과목이 다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, 심지어 수학마저도 잘 읽을 수 있어야 풀수 있으니까, 이 이해를 잘하는 아이가 결국은 학업 성취 높은 거죠.